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만 있어도 대박 나는 띠. 돈이 흘러 들어오는 띠. 2020년 경자년에는 대박 나는 띠. 21살 경진생 용띠. 초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27살 갑술 개띠. 개띠는 일곱성주운이 들어요. 금전이나 기인 입고, 그리고 외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를 갈 수 있는 현황이고, 기인이 붙는 현황이고, 그다음에 41살 경신생. 금전은 귀인이 붙어서 금전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또 인연이, 내한테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해고, 그 다음에 스카웃 제의, 또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그 다음에 47살 갑인생들, 일곱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이 발동을 하는데, 자, 돈도 붙고 귀인도 붙고 여러모로 사업이나 모든 일이 잘 돼. 그렇지만 단 한 가지, 경거망동하면은 그것까지 못 받아먹는다는 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살 신해생, 진짜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기인도 돈을 갖고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대신 가족상에 누가 하나가 조금, 만약에 삼재가 있다 하면 그거는 좀 살피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9 이민생들, 오뚜기 같은 성품이 있어. 새로 출발을 한다고 보고 기인이 들어와도 그 기인한테 잘해야지. 그 이민생들이 조금 요사가 있어.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그냥 돈으로 보고 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인간관리를 잘해야 그 돈을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사업이나 모든 게. 그 다음에 65 병신생들, 금전하고 집, 문서, 그 다음에 자식들이 뭐 안 됐다든가 뭐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 그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좋다고 봐요. 금전이 들어오는 해. 1등으로 고른다면은 갑인생이에요. 47살. 막혔던 금전이나 뭐 부동산도 안 팔렸던 거나 다 풀린다는 거. 박수를 쳐줘야 돼?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세요. 근데 경거망동은 금물입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기인들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잘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돈이 막 들어온다고 여기저기서 기인이 들어온다 해서 내가 펑펑 쓰면 어떡해. 소용이 없는 거야.